들어오실게요. 자, 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를 보시고. 네, 좀만 뒤로 와주실게요. 네, 시작할게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의견씨. 오늘 가슴 상담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가슴에 대해서 먼저 내 가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보형물이랑 절개 부위, 어떤 수술법이 필요한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체형을 잘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보형물이 뭔지 어떤 부위를 절개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형 분석하면 첫 번째는 일단 전반적으로 상체는 굉장히 날씬하시고 팔선이나 허리부터 어깨까지 선이 곧고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형이고요. 가슴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있었던 가슴인데 출산 후에 좀 볼륨이 많이 줄고 가슴이 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슴을 크게 만드는 것과 처져 있는 걸 개선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 비대칭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건 수유로 인한 게 좀 크겠죠. 그래서 그 비대칭까지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 가지 목적을 다 이루는 걸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수술은 이제 물방울 보형물로 가슴을 좀 더 업시키는 거 그리고 밑선으로 절개를 했을 때 지금도 가슴이 살짝 처져 있어서 밑선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잘 눈에 보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밑선으로 절개를 하고 보형물의 위치는 근육 위쪽이나 아래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처럼 처져 있지만 하수교정을 하지 않을 가슴에서는 근육 위쪽으로 넣는 게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밑선, 근육 위로 이렇게 수술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합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지금 내 체형에서 확실히 처짐을 좀 더 얼만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아까 찍으신 이렇게 체형을 3D로 찍은 걸로 확인을 한번 체형도 확인해보고 가상으로 수술을 해서 가슴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건 디비나라고 하는 장치로 아까 촬영하신 걸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슴이 가지고 있는 지름이 12cm 정도 되고 골이 좀 멀죠? 골이 한 원래 정상적인 범위보다 조금 먼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볼륨 차이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컴퓨터상으로 봤을 때는 100cc 가까이 차이가 좀 나요. 이 정도 실제 차이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을 거고 그리고 보형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 50cc 정도는 차이를 둬서 수술을 하는 게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걸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가상 성형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 가슴은 한 375cc 반대쪽은 한 325cc 정도를 했을 때는 비교를 한번 여기 수술 후에 변화의 볼륨만 좀 봐야 되죠. 모양은 아무래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것은 조금 어색한데 이 정도의 볼륨 느낌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의 변화가 좀 있겠죠. 맞아요. 꼼꼼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슴의 모양이라든지 피부의 살성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형물에 맞춰서 수술을 잘하면 아주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제 수술 후의 변화가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면 옆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사실은 이게 지금 정도의 차이는
혹시 너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